니 거래? 맘대로 쳐.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한번 쭉 보실까요? What's today's topic? Can you guess what? 예, 눈치채셨죠? 저번에 이어 제가 idioms from head to toe, 그래서 바디 파트에 대한 관용 어구들을 영어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바디 파트에 대한 영어 동화책을 소개 안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번에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1편에서 이미 바디 파트 전반에 관한 건 소개해드렸고요.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그 일부분에 바디 파트 중에 티스에 관한 거를 주로 중점적으로 얘기 드릴 건데요. 1단계부터 아이들 쉬운 책으로는 브러쉬 유어 티스 해갖고 이렇게 팝업북이에요. 그래서 브러쉬 브러쉬 하면서 읽어줄 수 있는 책. 이게 칫솔이 움직이거든요. 위아래 업앤 다운 백앤 포스 다 움직여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브러쉬 브러쉬 하는 이책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다들 좋아하죠. 뭐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재밌게 되어 있어서. 끝에 거울도 보는 책이에요. How clean you are 하면서 자기 비춰보는 책. 그래서 이책 어린이들한테 가장 사랑받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책 Smile Fast Little Crocodile 이것도 티스에 관한 건데요. 티스가 구이 스윗 아주 달콤한 것만 보면 안 먹으면 안 되죠. 바로 그 티스에 관한 표현이 스위트투스가 있어요. 바로 단 것을 아주 좋아하는 건데요. 자, 단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 사람들을 스위트투스라 그래요. 그런 스위트투스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업앤 다운 해갖고 제가, 닦는 표현 여기가 아주 잘 나와요. 여기서 round from, round in circles, brush up and down, back and forth 해서 이 표현이 다 나와서 제가 놀이영어로서 또 놀이영어에서도 이 표현을 다 여기서 찾아서 해드렸는데요. 정말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책 시리즈도 되게 좋은데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글법 있는 브러쉬 아니 How many teeth? 이 책은 사이언스 북에 Let's read and find out science 해서 그 책의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티스에 관해서 36개, 아이들은 몇 개, 이렇게 해서 32개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른이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단계 1단계라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아이들한테. 직접 보라 해도 되고, 글 읽으면. 그리고 모르는 아이는 저는 그냥 읽어줬어요. 그래도 되게 흥미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투스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다 자세하게 설명돼서 정말 티스 책으로 아주 좋은 1단계 책. 그리고 뭐, 동화책으로 하면, 티스에 대한 이에 관한 책에 투스 페어리를 빼놓을 수 없죠. 어드리 우드 작가분의 아주 유명한 책. 이책 너무 유명해서 뭐, 저,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정말 재밌게 나와 있죠? 그림도 환상적이고, 재미도 있고요. 지하 던전이 나와요. 여기 지하 감옥을 던전이라고 했는데요. 이 던전이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고, 예, 아이들 두 남매가, 다루는 이야기. 아, 정말 페어리 같은 동화 이야기죠?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화책에서 대명사 로봇 먼치 아주 재밌게 글을 쉽게 반복적으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이분 로봇 먼치의 앤드류스 루스투스도 있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글법은 있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쉬워요, 글이. 그래서 이분 책의 공통점이 그렇죠. 이 루스투스에 관한 것도 나오고요. 아, 조금 글법이 이제 좀 많아집니다. 요거 우리나라 책 과학책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쌤즈 사이언스인데요. 이게 제가 우리나라 책으로도 있는 거 봤어요. 근데 저는 영어로 요편 시리즈가 세개 있는데 쌤의 시리즈가 다 좋아요. 이 티스에 관한 것도 정말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실사책이죠. 동화책 같으면서도 사실을 잘 표현해 준 책. 이 책. 예. 엄마가 읽어 주셔도 좋고요. 아이 글을 알면 영어로 한번
한글책 읽었으면 영어로도 또 영어책만 봐도 좋고요. 그래서 아주 권장해 드릴 수 있는 티스 책 좋죠. 그리고 아 닥터 드소토 또 빼놓을 수 없죠. 칼데컷 아나상도 수상했죠. 바로 저 윌리엄 스태그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책 이분 책은 동화책 치고는 그렇게 쉽게 읽히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내용이 좋고 그림이 또 엄청 재미있지요. 이 닥터 드소토도 한글책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요즘은 한글책으로 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같이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글책 주로 안 읽히고요. 한글책, 영어책이 있으면 영어책만 읽혔는데요. 한글책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영어책, 한글책은 더 많았어요. 영어책보다. 네. 한글책 같이 병행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티스책 나오는데요. 이야 이 책 One Morning in Maine 해갖고 로버트 맥클로스키 작품인데요. 이 책도 칼데컷 아나상 은상을 수상했어요. 이 책은 좀 길어요. 긴데 이 책에도 루스 투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들리는 이가 영어로 루스 투스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서사적으로 묘사했는데요. 제가 이 책하고 이 작가 이야기는 한번 따로 다루려고 해요. 간단하게. 정말 좋은 책이어서 한번 내고요. 아 제가 이제 투스 책은 가고 그 바디 파츠 중에서 저번 시간에 찾아보니까 또 이게 하나 뚝 나타났어요. 마이 터미 북 해갖고 이게 찍 소리 나는데 이제 오래돼서 나지도 않네요. 이 책도 재미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아이들 에, 바텀 얘기가 나와서 바디파츠 나오고 이 뒤에 바텀 하니까 저희 아들 어릴 때 이 엉덩이 뭐 똥 얘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바디파츠 하면 파이브 센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쉬운 책이 있어요. 파이브 센스에. 이 알리키분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실사책으로. 그래서 이 파이브 센스 알리키분은 아까 사이언스 북으로 같은 시리즈 1단계인데요. 아주 쉽게 파이브 센스가 나왔죠. 오감각에 대해서. See 그리고 여기 보시면 I taste with my tongue. I can taste. I smell with my nose.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나왔고요. 그리고 five sense 하면 또 me and my senses. 이 책도 저번 me and my amazing body parts에서 나왔죠. 그 시리즈인데요. 이것도 아주 쉽게 five sense에 대해서 hear and smell, taste. 이렇게 오감과 갑자기 말하라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잘 나온 책입니다. 어떠셨나요? 바디 파츠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책 한글로도 있을 수 있고 영어로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한번 아이에게 읽혀주고 다시 리마인드 하는 시간 가주세요. 이상으로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바디 파츠에 대해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Daily Play English Idioms from Head to Toe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이렇게 파트별로 소개해드리니까 구독해서 봐주세요. Thank you. Bye.